사실 우리는 24시간 내내 빚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빚을 낸다는 건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빌리면 그만큼 통화량이 많아지고 세계 경제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빚이란 아주 중요한 경제 행위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빚, 그리고 앞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빚, 그 빚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 시장에서 빚의 실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국의 상품이 시장에 모이기까지 그 과정은 빚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곱창만 해도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빚에, 곱창을 가공하는 공장의 빚, 곱창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주인의 빚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사연은 다르지만 우린 저마다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당신과 나의 빚이 모여서 2018년 현재 우리의 빚은 1,500조가 넘었습니다. 한 가구당으로는 7,022만원, 수입이 아니라 빚이 집집마다 7,022만원이란 얘기입니다. 200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빚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광장시장에서 만난 허한나 씨는 학자금을 다 갚고 다시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갔고 학자금 대출도 받은 건데 그 빚 때문에 오히려 잠시 꿈을 접어야 했던 거죠. TV 광고를 막 했어요. 정부 학자금 대출 받을 수 있다 막 그렇게. 그래서 부모님도 어쨌든 등록금이 목돈이니까 큰 돈이 급전이 안 나오니까는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 부모님의 권유, 허한나 씨에게 학자금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 학자금 대출이 바로 빚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취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회사에 통지서 같은 게 날아오더라고요. 뭐 이거를 이제 원금을 다 갚아야 된다. 뭐 이거를 바로 갚지 않으면은 회사에 얘기해서 네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겠다. 이런 통지서가 날아오니까 되게 이게 뭔지 약간 싶은 거죠. 확 이게 더 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구나. 그리고 이자가 되게 많이 쌓였구나. 약간 이런 게 그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무런 외부 활동도 할 수가 없고 그냥 회사 끝나면 집. 그때는 거의 비싼 밥도 잘 못 먹고 친구들 잘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음식만 막 사다 먹는 거예요. 싸고 그냥 금방 배불러지고 이러니까 그때 그래서 한 1년 동안 살이 엄청 많이 쪘었어요. 그때 당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마지막 원금을 딱 갚은 순간 소리 질렀어요, 집에서. 막 거의 울 정도로. 그리고 되게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갚다 보니까 이제 안 갚아도 돼. 이제 끝났어. 근데 되게 이거 무슨 느낌일까? 되게 좋은 반면 되게 허무한 거예요.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갚았는데 다 갚았다 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그 돈이 내 수중에 없구나. 나는 이제 다시 그냥 제로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런 느낌도 있고. 구출발 위하여. 허한나 씨는 원금 2,500만 원에 이자 1,500만 원을 더해 모두 4,000만 원을 13년간 갚았습니다. 만약 안나 씨에게 그때 2,500만 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빚은 20대에 시작되는데 학자금과 취업 준비 명목으로 2,300만 원 정도, 결혼과 육아가 시작되는 30대는 평균 6,800만 원 정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40대엔 8,500만 원. 본격적인 은퇴 시기인 60대엔 5,100만 원 정도 빚집니다. 생애 주기별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그때마다 빚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한 시점과 어떤 소비 또는 뭐 투자가 발생하는 그 시점이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래의 소득이나 미래의 어떤 수입을 이제 미리 땡겨서 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빚에 대한 생각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최충근, 박금숙 씨 부부는 빚에 대해 아주 보수적입니다. 결혼 20년 차에 마련한 이 집도 대출 한 푼 없이 순전히 저축으로만 구입했습니다. 융자라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내 주 수중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융자는 많이 해주더라고. 그때 당시에도 할부 싫어하고 있는 돈에 맞춰서 살자. 빚이라는 건 너무 무서워서 아예 빚 같은 거는 생각도 못했지. 2003년 당시 이 집의 가격은 1억 2천만 원. 그 돈을 저축으로 모으느라 내 집 마련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난 15년간 이 집에서 자녀들은 성인이 됐고 이제 아들의 방은 손주들 차지가 됐습니다. 이 집을 구입할 당시만 해도 예금 금리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자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다 정기 예금 많이 할 텐데. 당시 목돈을 마련하는데 저축은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참 돈을 저금을 해라 그거였죠. 예, 돈을 저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저축 장려를 했죠. 저축 많이 살기다 그런 캠페인도 있었고 그랬어요. 저축 증대 공유받은 은행 이용.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저축 목표액을 할당하고 금융기관들은 시장이나 공장,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저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사회 분위기 덕분에 저축률은 증가했고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택 융자도 없이 저축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당연히 이 집에서 빚은 나쁜 것,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빚에 대해서 딱히 거리낌은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빚을 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동차는 정말 되게 이제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고 난 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지금 모아둔 돈을 이걸 다 쏟아서 그거를 갖기에는 그럼 저한테는 이제 남는 건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묶어놓은 돈은 그대로 두고 이거는 차차 할부로 내가 갚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묶어놓은 돈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일석이조로 얻은 것 같은데 결국엔 어쨌든 빚이고 그건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라도 빚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연이 배불러요 안 불러요? 그때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저축으로 집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혹시 더 좋은 집? 뭐 이렇게 사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축을 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지금의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빚을 지고 무슨 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성공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을 해서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 돈으로 나의 성공에 길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5년 차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 김강수 씨. 운전 경력보다 더 오래된 그의 빚은 결혼 후 집을 장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빚이라면은 뭐 아무래도 주택융자 받은 거. 처음에 16평 살 때 주택융자 1000, 24평 살 때 또 주택융자 2000, 또 넓혀서 32평 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융자 9000.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제 까 나가고 나니까 한 5천 정도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원금이 더 빨리 까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자를 좀 많이 내는 시스템이고 원금이 들까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김강수 씨는 당장 필요한 집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 소득에서 9천만 원을 당겨서 빚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째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만약 김강수 씨에게 빚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빚이 질 수가 없었다면 그 집은 꿈도 못 꿨겠죠, 그동안에. 열심히 벌어서, 끝까지 벌어서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한 결혼해서 30년 동안 그 기쁨을 못 느끼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빚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돈을 먹고 살면서 못 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강수 씨에게 택시는 재산 1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택시를 구입할 때도 김강수 씨는 빚을 졌습니다. 처음에 3,750에 약 한 2,000원 제가 열심히 해서 회사 택시 하면서 열심히 해서 모아서 3년 모아서 2,000만 원 모아가지고 한 1,750만 원 거기다 차 그때 뽑고 한 2,700 됐겠네요. 2,700 정도? 2,700 정도를 빚을 냈죠. 열심히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한 3년 정도에 갚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재산이에요. 아무래도 그때 빚이었는데 3년 만에 갚고 나니까 내 재산이 되는 것이고. 김강수 씨는 은행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개인 택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액 이상의 소득을 올립니다. 1년에 4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10%인 400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죠. 김강수 씨는 소득은 4천만 원이지만 신용대출을 통해 4,4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 씨의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4,4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44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4,840만 원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 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신용대출이 늘어난 만큼 지출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공장 짓는데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노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겠고 공장이 완성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그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윤으로 이제 빚을 또 갚게 되겠고요. 그게 어떤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경제를 성장, 경제 성장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겠죠.